반갑습니다. 포토샵 팬 여러분. 어도비 코리아 강진호입니다. 어도비 인공지능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한 생성형 이미지 채우기 기능을 소개드립니다. 현재 에셋을 활용하여 가로폭이 더 긴 광고 배너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좌측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이미지를 합성하고 길이를 확장하는 등 어려운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놀랍게도 선택 영역을 지정한 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남은 아트보드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포토샵 베타에서 기존의 이미지와 조금 겹치게 선택을 하면 이처럼 영역 아래 툴바가 보이고 생성형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프롬프트 창에 영어로 작성해서 입력을 시키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생성을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 파이어플라이가 알아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남은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별도의 레이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본의 훼손 없이 얼마든지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는데 다른 버전을 보고 싶다면 우측 패널에서 제한된 다른 버전을 클릭해보며 마음에 쏙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 이 상태에서 저는 유람선을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윤곽선 선택 도구 혹은 올가미 도구로 영역을 지정하고 아래 툴바에 생성형 채우기를 누르면 프롬프터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 영어로 작성을 해주세요. 크루즈십을 입력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어플라이가 선박 이미지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다음 변형 버튼을 눌러 넘겨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의 선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에 반사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비행기도 넣어볼까요? 영역 선택 후 생성형 채우기를 누르고 에어플레인을 입력하겠습니다. 원하는 비행기 이미지를 찾으셨나요? 이처럼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미지를 추가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토샵 베타에 추가된 파이어플라이 인공지능입니다. 아직까지는 베타이므로 생성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지만 테스트하시는데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